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이야기입니다. 여기 귀여운 쥐 한 마리가 보입니다. 머리 위에 기계 장치를 모자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장치는 초음파를 쏘고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초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보다 높은 진동수를 가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음파를 말하는데요. 박쥐가 어두운 곳에서도 길을 찾고 고래가 바닷속 세상을 보거나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초음파 덕분이죠.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을 본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초음파를 쏘면 어떻게 될까? 왜 초음파를 쏘면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최근 그 놀라운 결과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생쥐의 모자 초음파를 쏴주는 장치를 만든 국내 연구진이 이 장치를 이용해 피곤한 쥐의 수면과 기억력을 조절했다는 소식인데요. 긴급과학에서 전해드립니다. 초음파를 머릿속 뇌에 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초음파 하면 임산부 배 안에 있는 태아를 볼 때 쓰는 초음파 사진 같은 걸 떠올릴 텐데요. 이렇게 초음파는 오래전부터 진단이나 미용기기에서 주로 이미징 영역에서 먼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초음파가 재활이나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의학기술의 새로운 옵션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뇌과학 분야, 뇌의학기술 분야입니다.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지만 뇌는 여전히 인류에게 미스터리하고 다루기 어려운 부위입니다.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뼈 안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어 뇌에 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작동되기 때문에 뇌 연구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뇌 안에는 신경세포들이 있어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연결에 이상이 생기거나 신호가 사라지면서 각종 질환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오류가 난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되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초음파가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초음파는 태아를 관찰할 때 쓸 정도로 안전한 데다가 인체 깊숙이 전달되면서 동시에 특정 부위에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방식을 이용해 뇌에 전기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 두개골을 열어 뇌 안에 칩이나 전극을 심어야 했는데요. 초음파를 쏘면 수술할 필요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연구자들이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기술 개발에 도전했고 뇌를 포함한 인체 여기저기 그리고 동물에게도 초음파를 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쓰이는 기술을 전문용어로 저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간질, 비만, 관절염 등의 증상이 나아졌다는 연구들이 하나둘 나오게 됩니다. 2018년에는 뇌졸중으로 마비가 온 실험용 쥐에게 초음파를 쏴 일부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고 2021년에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초음파 자극을 준 결과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약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죠. 이렇게 몇몇 긍정적인 임상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검증을 위해 현재는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실험은 주로 생쥐에게 짧은 시간 동안 초음파를 쏜 뒤 반응을 보거나 마취시킨 뒤 여러 차례 초음파 자극을 주고 장기적인 반응을 보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소자의 크기와 부피가 컸기 때문에 쥐를 고정해야 했고 또 작동할 때 나오는 잡음 때문에 초음파 자극을 주면서 동시에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것도 어려웠죠. 그러다 2019년 카이스트 이현주 교수 연구팀은 쥐 머리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벼운 초소형 초음파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데요. 초음파를 쏘는 동시에 쥐의 생체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무게는 1g 미만으로 중심 주파수, 크기, 초점 거리, 초음파 색이 모두 생쥐 맞춤형으로 제작했는데요. 기존에 개발된 소형 초음파 소자들과는 다르게 실리콘과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재료를 구하기 쉽고 다른 신호 노이즈가 발생될 확률이 적죠. 그리고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소자가 아닌 자극을 하기 위해 최적화된 소자로 개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발한 초소형 초음파 소자와 시스템 덕분에 연구팀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생쥐 머리 위에 장치를 올려놓고 더 긴 시간 동안 초음파 자극을 주며 동시에 반응과 뇌파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년 10월 이현주 교수 연구팀은 한국 뇌연구원 김정현 박사 연구팀과 Advanced Science에 초음파 자극이 수면과 단기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데요. 이 연구에서는 잠이 부족해 피곤하고 예민한 수면 부족 생쥐에게 장치를 붙였습니다. 이 장치는 생쥐가 잠에 들면 뇌파를 측정해 수면 상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초음파 자극을 주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쥐에게 씌워줍니다. 이게 말로는 참 간단한데 쥐라는 녀석들은 몸에 붙은 모든 물건을 떼낼 수 있는 특수 능력이 있어서 이거 붙이는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아무튼 가까스로 쥐에게 이 맞춤형 폐루프 자극 시스템을 장착한 뒤에 초음파 자극을 하루 주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3일 연속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뇌파는 6초에 한 번씩 측정했는데 측정한 뇌파를 보고 렘수면 상태와 비렘수면 상태를 구분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렘수면이란 분명 자고 있는데도 눈동자가 이리저리 빠르게 움직이면서 깨어있을 때와 비슷한 뇌파가 나오는 수면 주기의 한 단계로 렘수면 상태인 사람을 깨우면 꿈을 꾸고 있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기가 기억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그래서 연구진은 모니터링한 뇌파를 바탕으로 쥐가 비렘 수면에 들어가는 시기를 포착해 렘 수면 사이클과 연관된 부위인 전전두엽 피질에 초음파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초음파 자극만으로 쥐의 렘 수면이 증가하고 단기 기억력까지 유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잠이 부족한 쥐라면 렘 수면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단기 기억력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초음파를 쏘아 렘 수면을 유도한 덕분에 기억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난 셈이죠. 재밌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색깔 문제들도 있습니다. 연구팀의 초음파 시스템을 전두엽 피질의 넓은 부위에 쏘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신경 경로를 자극한 것인지 찾기 어려웠는데요. 이거 마치 플레이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버튼으로 조작하는 게임을 하는데 손가락이 너무 굵어 여러 버튼을 막 한 번에 눌렀는데 어찌저찌 이기기는 했는데 뭘 눌러서 필살기가 나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의 다음 목표는 원하는 뇌 부위만 선택적으로 찌를 수 있는 가늘고 세밀한 손가락을 만드는 일, 즉 뇌의 매우 작은 단일 부위를 자극할 수 있는 후속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더 촘촘한 고해상도의 초음파 빔과 고성능의 신경기록 기구를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면 뇌의 어느 부위에서 신호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 이게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수면 단계를 더욱 정밀하게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자를 이용해 뇌 뉴런의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밝히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다 선명히 알아낸다면 수술 없이도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뇌 관련 질환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초음파 소자를 붙이는 패치 형태나 이식하는 임플란트 형태로 개발하고 이 장치를 이마나 다른 피부에 부착해 와이어리스로 일상생활 중에 뇌질환 치료를 위한 부위에 자극을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겠죠. 뇌질환과 치료는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연구가 지금까지 제한적이었던 실험 환경의 족쇄를 풀어내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토대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초음파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이 이뤄져 더 많은 증상에 대해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밝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수술 없이도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초음파 소자 연구 안될과학의 긴급과학 이야기였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